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6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요총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창립되고 기관지 장관 준비호 제3호로 나온 시문입니다. 역시 민요총이란 제5의 시문인데요. 민요총 시대 열렸다. 초대위원장의 권영길, 수석 양규원, 총장 권영욱 준비 공동대표. 이세 사람이 민요총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거고요. 전국노동자대회에 7만여 명이 참여했다. 역사의 세장 열자는 한 목소리. 이런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직이고 민주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자 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과 권력의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민주노동 노조 총연맹의 깃발 높이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라고 하는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민요총립 노동자 대회 결의문, 역시 창립선언문 정신에 입각한 결의문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권영길 초대위원장. 재벌의 권력과 재벌의 비장 노동자의 돈이다. 이렇게 투쟁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양규현 수석 부위원장은 권한이 있더라도 책임 다할 터. 권영목 사무총장 중앙지도집행력 확보에 주력하겠다. 그럼 이제 초대 부위원장 회감사들의 얼굴입니다. 백석범 부위원장, 정혜숙 부위원장, 허장 부위원장, 배분식 부위원장, 담병호 부위원장, 박문진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김영대 부위원장, 유대현 회감사, 최동식 회감사 이렇게 있고요. 이제 축하 광고도 많이 나와 있네요. 전노협 대의원대회, 광고와 축하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 창립되는 함성, 열광, 감격의 순간. 들어 이제 사진들 쭉 있습니다. 창립대회 사진이죠. 여기 이제 본 제목이 출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취재 경쟁,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수선 어머님, 전 들녘사의 어머니이신 이수선 어머니께서 나와서 연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해 민요총립과 동시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가 11월 18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 연대 있었고요. 눈길끈 노동자대 문화행사. 대동 뱃놀이 행사는 사진입니다. 웅장한 규모, 탄탄한 구성에 단성을 자아냈다. 우리의 희망, 민주층이 바란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힘써야 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도 배려해야 한다. 노동자 권익 넘어 사회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복지재단 국제단체 가입 지지, 국제사회에서 각국 대표들 적극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일꾼을 모집합니다. 이제 상근 활동가를 모집하는 광고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창립 후올 후에 나온 제호 민요총 기관지 장관 준비위원회 제3호에 나와 있는 민요총 시대에 열렸다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62번째 시간이었습니다.